안녕하셨습니까? 예, 또한 주가 또 됐습니다. 오늘은 교재 5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세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무 하면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었다 그랬죠. 예. 근데 해야 될 의무로서 성실 정확하게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든가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할 때는 제대로 설명하라 그랬죠? 네. 또한 해야 될 의무 중에서 중개가 완성되면 매수인에게 설명한 사항을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라. 또한 거래 계약서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라. 이거 해야 될 의무 공부했죠. 또한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었어요. 금쟁이라고 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중개업을 해야지 중개 대상물에 매매업 하지 말라. 또한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아도 안 되고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해도 안 된다. 보수를 받을 때는 법정 범위 내에서 받아야지 초에서 받지 말라. 또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을 하지 말라. 또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남한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증서가 있죠. 주택청약통장 이와 같은 증서를 중개해도 안 되고 매매업해도 안 된다. 또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면 안 된다. 그 밖에도 마지막으로는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하면 안 된다. 이는 미등기 전매자가 탈세하도록 도와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해서 안 된다.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금지에도 공부했었죠. 이와 같은 해야 될 의무와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어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책임이 바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교재 5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짓는데 손해배상 책임 그 밖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 등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하는 것을 보증 설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책임 등이라는 것은 보증 설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 어떤 경우 손해배상 책임지고 손해배상 책임 있을 때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보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손해배상 책임부터 먼저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했을 때 배상 책임지는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배상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요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를 잘못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말하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거래 당사자에게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업무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중개업무합니다. 즉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한 거죠. 중개업무하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켜요. 고의라는 것은 일부러라는 말이고 과실은 실수로를 말하는 거죠. 이같이 개공 자신이 중개업무하다가 고의로 일부러 또는 실수로 그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과실이라는 것은 실수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더욱 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일부러 발생한 손해는 더욱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과실에 의한 책임뿐만 아니라 고의로 인한 손해까지 다 배상 책임이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을 때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중개업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를 우리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전혀 중개업무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래서 이름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A가 직접 중개업무한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A는 B라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이라고 할게요. 타인에게 단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제공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중개업무하도록 제공을 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를 제공받은 B가 이 사람이 중개업무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개업무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럴 때는 직접 손해 발생 행위를 한 이 사람도 배상 책임이 있지만 중개사무소를 제공한 이 개공도 같이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중개를 잘못하여 고의나 과실로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요 B라는 타인도 배상 책임인데 이 사람은 잘못했을 때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이 사람은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직접 중개업무 한 적은 없고 단지 중개사무소를 제공해 준 거에 불과한 이 개업공인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잘못한 게 없죠. 그러함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해서 이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개사무소를 제공받은 이 사람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도 사무소 제공받은 B와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 A가 같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이라는 건데 손해를 입은 B라는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직접 이 거래 당사자, 만약 거래 당사자 C라고 할게요. 그럼 거래 당사자 C는 자기가 입은 손해를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 행위를 한 사무소 제공받은 B라는 사람에게 배상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사무소를 제공한 개업공인사 A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선택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중개업무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도 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A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직접 중개업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중개업무한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D라고 하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직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용인. 고용인은 두 종류가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 이와 같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용인이 중개업무한 거예요. 이 고용인이 이 사람이 직접 중개업무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를 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누가 손해를 발생시킨 거예요? 고용인이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용인은 직접 중개업무하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지는데 이 고용인의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개를 잘못한 고용인은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사도 같이 배상 책임진다 이래요. 그 이유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직원이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직원은 직접 잘못한 행위자로서의 과실 책임을 지고 직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원과 함께 같이 무과실의 책임을 진다 이거죠. 이때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직접 손해 발생 행위를 한 고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즉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 경우가 바로 무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중개업무하면서 잘못하여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무과실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업무한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도 배상할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는 건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업무하도록 제공해 줬는데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이 잘못 중개하여 거래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무소를 제공받은 사람은 행위자로서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사무소를 제공해 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의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이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원을 고용했는데 직원이 중개를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직원은 과실 책임을, 직원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과실의 책임을 함께 진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두시겠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배상할 돈이 없을 걸 대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하기 전에 뭐 보증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가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업무보증 설정 의무가 되겠습니다. 예. 자, 업무보증 설정은 누가 언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이라든가 그 밖에도 법인의 사원, 임원 이와 같은 분들은 보증 설정 의무가 없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이기 때문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종류가 있죠. 법개공, 그 다음에 공개공, 부개공 이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다른 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체가 있죠.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 밖에 나가면 농협 보이죠? 농협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의미하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으로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농협이 되는 거예요. 농협도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보험가입, 즉 언제 설정해야 되냐?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 설정해야 되냐? 바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는 것은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증부터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했다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 설정했다라고 신고해야 해야죠. 그때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 가서 공제에 가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원에 가서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돈을 법원에 맡겨놓는 거예요. 이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보증을 설정하는 거죠. 이같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설정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간에 보증보험회사 이 개업공인중개사 보증보험회사가 두 사람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증보험계약, 이것은 보험계약이라고 할게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 중에 중개업무하면서 만일 개공 자신이 중개를 잘못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를 제공했는데 사무소 제공 받은 사람이 잘못 중개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든가 또는 직원을 고용했는데 직원이 중개를 잘못하여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했을 때 이때 이 보증보험회사가 개공을 대신해서 배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게 약속의 계약이죠. 그 대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보험을 얼마의 보증을 가입하는지 보장해 주는 금액은 얼마이고 그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는 얼마 낼지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보증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기간. 예를 들면 2016년도 뭐 10월 5일부터 2017년도 10월 4일까지 1년의 보장 기간으로 즉 보장 기간을 보증기간 또는 보장기간 같은 의미인데요. 이래서 1년의 보장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에 중개를 잘못했을 때 또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또는 사무소 제공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겠다. 이게 바로 보증기간이에요. 보증기간 1년을 기준했을 때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1억 원 한 중개 잘못한 것마다 1억 원씩 배상해 주겠다면 이 1억 원이 바로 보장금액이 되는 거예요. 보장금액 1억 원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는 거죠. 보험료. 이제 그걸 보증보험료라고 해요. 보험료. 그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이 보험료를 내면은 이 기간 중에 중개 잘못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1억까지는 보험회사가 배상해 주겠다. 이렇게 보증보험계약, 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뭐 생명보험회사라든가 화재보험회사가 아니라 이 보험계약은 보증보험회사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험료가 0.11%예요. 0.11%라는 것은 1억에 0.11%니까 보험료는 얼마 되는 거예요? 1년에 11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11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그러면은 보험료를 내면 이게 보험료가 바로 지금 현재는 이게 보험료가 바로 연 11만 원, 0.11%니까 그럼 11만 원 보험료를 내면은 요 기간 중에 발생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이를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바로 보증보험 계약이에요. 그리고 요 기간 중에 만일 개공이 중개를 잘못했다든가 또는 사무소를 적용했다든가 직원을 고용했다든가 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기로 하는 약속을 체결하는 거죠. 자, 또한 공제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제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닌 사람이 보험회사와 똑같이 보험사업을 하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제는 개공들이 만든 친목단체가 있죠. 이를 협회라고 합니다. 개공이 만든 친목단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협회. 협회가 보험회사와 똑같이 보험사업을 하는데 이를 공제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보장 기간 중에서 1억 원의 보험을 보장을 받고 싶다면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는 게 표현하지 않고 이를 공제료를 납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공제 가입하는 것은 공제료를 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제료는 보장하는 금액의 0.198%예요. 0.198%니까 만일 협회 가서 보험을 가입한다면 즉 공제 가입한다면 1억 원을 만일 보장받고 싶다면 1년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연 19만 8천 원을 공제료를 내고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제계약이 되는 거예요. 공제계약. 그러면 이 기간 중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가 개공을 대신해서 배상해 주겠다 이거죠. 예. 이같이 보증보험과 공제는 둘 다 보험인데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험 가입하는 것을 우리는 보증보험 가입이라고 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이제 기관에 가서 보험 가입하는 것을 공제 가입한다는데 공제 사업은 지금 현재 협회가 하고 있다. 둘 다 보장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대신 배상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배상해 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해주고 배상해 준 돈에 대해서는 개공 상대로 뺏어간다 이거예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개공과 의뢰인이 짤 수 있잖아요. 뭐 한 500억 정도 보증보험이나 500억 정도 공제 가입해요. 그리고서 의뢰인하고 개공이 짜는 거지. 한 400억 손해 발생시켰다고. 그리고 의뢰인이 400억 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아가요. 그리고 개업공사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했을 때는 나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의 명목으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만일 협회가 공제 가입했다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급한 돈을 우리는 배상이라는 거예요. 배상하고 나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탁이라는 것은 공탁은 법원이 바로 공탁기관이에요. 법원에 가서 법원을 공탁기관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돈을 자신의 현금에 자기네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는 거.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맡겨놓는 것을 임치라고 표현하고 국가기관에 맡겨놓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을 법원에다 맡겨놓고 만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 개공이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거죠. 이를 우리는 공탁금을 찾아간다. 즉 공탁금으로 배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탁금으로 배상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 돈으로 배상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돈으로 배상한 거죠. 배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공의 돈을 공탁기관인 법원은 대신 전달만 한 거에 불과한 거죠. 예. 요 업무 개시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꼭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보증 설정할 때 얼마의 보증을 설정해야 될지는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재 59쪽 그중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해놓고 박스에서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는 항상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는 그 말이에요. 예,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2억 원 이상이라서는 최소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일 분사무소를 설치했다면 한 개의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추가로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또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세 개의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면은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3억, 그 법인 전체는 총 5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개 분사무소에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보증금으로 배상하는 것은 주된 사무소와 다른 분사무소 전체 설정한 금액에서 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분사무소를 뒀다면 그 법인 전체는 총 5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죠.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3개면 각각 1억 원씩이니까 그중에서 어느 한 개의 분사무소가 4억 원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법인 전체가 설정한 금액이 5억 원이면 5억 범위 안에서 배상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개공과 부개공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됩니다. 농협도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의 보증만 설정하면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그 이유가 농협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협법에 오로지 농협에 가입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중개를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농지에 대해서만 중개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뒀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은 중개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중개를 하다가 손해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비교적 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농협은 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되도록 이런 특혜를 줬죠. 네. 자,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하기 전에 먼저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등 세 중에 하나의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보증 설정에 따라 신고해야지만 등록관청은 그때서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보증 설정했으면 보증기관이 개공이 발생한 손해를 보증기관이 대신 배상해준다 그 말이죠. 예. 또한 업무를 하다가 거래를 성사시켜줬어요. 업무하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켜줬습니다. 거래 성사라는 것은 거래 계약을 말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계약 체결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중개 완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중개가 완성되는 것은 흥정은 끊어줬다. 그 말은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를 완성시켜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세 가지 의무를 그중에서 두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했죠. 물건 설명은 말로 설명했죠. 이 구두로 설명한 걸 서면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 서면 이름을 중개 대상물을 확인해서 설명한 서면이다 해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해요.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죠. 이때 거래 계약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매매 계약서가 바로 이 거래 계약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바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업무 보증을 설정했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보증 설정한 사실을 설명하고 그리고 보증관계증서 사본, 즉 보험증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 증서를 주겠죠. 보증 보험 증서 원본은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이고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야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내가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줬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줬지? 그 다음에 보험 가입했어.
나의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할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 나는 서울보증보험회사 보험 가입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배상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 이게. 그게 바로 59쪽 양가로 입원 업무보증 설정 내용의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고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 이거 바로 보험증서 복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라는 것은 보증에 가입한 그 내용을 컴퓨터 화면에 들어가면 나와요. 컴퓨터 화면에 들어가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다가 자기가 보증보험 가입했다는 것을 서울보증보험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를 딱 입력시켜봐요. 그러면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이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보증보험 계약 체결한 내용이 화면에 뜨겠죠. 그 화면을 프린트 뽑아서 주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인데 보증서를 복사해서 주거나 또는 프린트 뽑아서 줘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예. 뭘 설명하느냐. 그 밑에 1번. 보장금액. 내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은 1억 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 즉 보증을 설정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 또는 공탁을 했는지 및 그 소재지가 나와 있어요. 소재지라는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보증보험회사의 소재지. 공제에 가입했으면 협회라고 하는 공제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에 공탁을 해놨다면 법원의 소재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 나와 있고 3번 보장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이 얼마다. 그거만 해요. 보장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다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하기 전에 먼저 보증 설정에 따른 사실 설명을 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중개가 완성이 됐다면은 보증 설정한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고 보증서를 복사해서 주라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밑에 보증의 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증의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보증의 변경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로 바꾸거나 또는 반대로 공제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증의 변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와 같은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또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2016년 10월 5일부터 2017년도 10월 4일까지 어디 가입했냐면 협회 공제 가입했다고 하자할게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보장금액 공제료를다 지금 0.198%라 그랬죠. 그러면 공제료 19만 8천 원을 내가지고 2016년도 10월 5일부터 2017년도 10월 4일까지 1년의 보장기간으로 보증을 설정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입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료도 이거와 비슷한 줄 알았던 거예요. 보험료가. 공제료가 지금 현재 19만 8천 원인데 보험료도 거의 같은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료는 엄청 또 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은. 보니까 보증보험회사는 지금 현재 0.11% 즉 11만 원만 내면은 1억 원을 보장해 준대. 그걸 나중에 이때쯤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다른 보증으로 바꾸는 거죠. 이때 요거는 공제에 가입한 거지만 요때부터 나머지 1년간은 요거는 보증보험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증보험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미 보증보험 공제나 어떤 보증에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걸로 나중에 바꾸는 것을 보증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또 설정하여 신고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공제 가입은 되어 있지요. 근데 공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보증보험으로 또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또 다른 걸 또 설정하여 이중으로 설정하여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 종전에 설정한 공제 있잖아요. 나머지 요거는 전부 다가 해지하는 거예요. 요 나머지 기간은 요거는 해지해버리는 거죠. 해지하고 납부한 공제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죠. 일할로 계산해서. 그래서 만일 닷새 만에 바꿨다. 공제 가입하고 닷새 만에 바꿨다면 365일 중에서 5일 펜, 즉 360일치에 납부한 공제료를 환불받는 거예요. 이게 보증의 변경이라는 거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증의 재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 60페이지. 재설정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면 보장기간이 있죠.
근데 보장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보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증은 효력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보장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보증기간 1년이라고 치다면 요 기간 만료일까지 또 보증을 공개공은 1억 원 이상을 또 설정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설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보증기간 만료되는 날까지 최소 설정 금액을 또 설정을 또 해서 신고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증금의 지급입니다. 개공이 과실 책임이건 무과실 책임이건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해놨더니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거예요. 나 보증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보증기간 가서 돈 받아라 하겠죠. 그런 경우에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보증기관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보증기관에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돈을 타다가 의뢰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배상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보증보험금 달라고 공제금 달라고 공탁금 달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 청구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라든가 또는 판결서라든가 조서 이와 같은 서류 하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네가 중개 잘못하여 나한테 3천만 원 손해 발생시켰잖아 했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3천만 원 아니고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했더니 3천만 원이잖아. 에 그럼 우리 있잖아 2천만 원 손해 배상하는 걸로 합의하자 했더니 2천만 원 합의했어요. 그럼 합의서를 보증기관에 내야지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예. 자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서 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으로 배상했다든가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해서 개공을 대신해서 공제금으로 배상했다든가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겼는데 공탁금을 법원이 대신 전달했다든가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을 또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배상 후 15일 내에 다시 설정을 하는 거죠. 다시 설정하는데 만일 공탁금으로 배상을 했다면 공탁금으로 배상했다면 이건 누구 돈을 배상한 거예요? 개공 돈으로 배상한 거죠. 이럴 때는 만일 공탁을 1억 원을 법원에 맡겨놨는데 3천만 원을 만약 2천만 원을 공탁금으로 배상했다 하면은 그래서 8천만 원 남죠. 그럼 부족하게 된 금액 공개공인이라면 얼마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15일 내에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험금으로 배상했다든가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했을 때는 나머지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1억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했는데 2천만 원을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했다 하더라도 8천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싹 소멸됐기 때문에 1억 원을 또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과 공제금은 소멸성이에요. 소멸성. 그래서 1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1천만 원이라도 배상했건 100만 원이라도 배상했으면 나머지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다 소멸되는 반면 공탁금으로 배상한 건 개공돈으로 배상했기 때문에 배상하더라도 남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배상했을 때는 배상 후 15일 내 최소 설정 금액 1억 원을 또 설정해야 되는 반면 공탁금으로 배상했을 때는 배상 후 15일 내 공탁금으로 배상해 주었으니까 남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하게 된 거면 15일 내에 채워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 요거를 보겠습니다. 네. 자, 요 같은 이제 내용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하셨고 요 지금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한 중학교 때 요즘은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이런 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아마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페이지 보세요. 네. 이거 지우고서 하겠습니다. 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을 가로 열고 예치제도 가로 닫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치제도. 네. 60페이지 볼게요. 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이를 예치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을 밑줄 치고 가로 열고 예치 제도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개업공인회사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A라는 매도인과 B라는 매수인 사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시켰다 하겠습니다. 총 거래 금액을 5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할까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즉 중개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이유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행의 업무가 남지요. 계약은 법률행위라 그랬죠. 예?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예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죠. 그럼 법률 효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란 권리와 의무의 발생이라 했죠.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으면 계약은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죠. 그럼 법률 효과가 뭐예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했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 그 대신 의무가 있잖아요. 등기를 넘겨야 될 의무. 매수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그 대신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법률 효과잖아요. 이 법률 효과를 우리는 이행 업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민법에서 이렇게 강의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이행의 업무를 하는 도중에 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5억 원을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요 같은 권리 의무 중에서 대금 지급 등기 업무 이전해 준 업무가 나오는데 이 매매 금액 5억 원이 거래 금액이라면 이 돈을 계약금 쪽으로 얼마를 주고 중도금 쪽으로 얼마를 주고 잔금 쪽으로 얼마를 줄지를 약정하죠. 그래서 계약하는 날 이래서 12월 10일 날 계약금 들어다가 3천만 원 주겠다. 계약금은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줘야 될지에 대한 규정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5억이 계약 거래 금액이지만 1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해도 상관없고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도 상관없죠.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12월 10일 날 계약하는 날 주고 중도금을 12월 30일 날 뭐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다음 연도인 1월 20일 날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러한 계약을 성사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요와 같은 것을 다 줄 의무가 바로 매수인에게 있고 그리고 권리는 등기를 이전받을 권리. 이 매도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바로 법률 효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행 업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 3천만 원 줬어요. 중도금 3억 7천만 원 12월 30일 날 줬어요. 예? 얼마 지급했어요? 4억이 지급됐어요. 4억 지급됐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등기 전 언제 받는 거예요?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 업무는 동시 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도금까지 4억 원 받은 상태에서 요 못된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C라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매를 또 해요. 이중 매매 또 매매 계약을 또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중 매매 계약도 이 이중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 매매 계약도 효력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이중 매매 계약하면서 이걸 갖다가 급매 해가지고서 4억 원의 급매로 팔아먹었어요. 4억 원에 5억짜리를. 그러면 이 매수인은 잔금 모든 이 4억 원 전체 금액을 이날 다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한다면 누구든지 1억이나 싸다면은 그날 4억 다 주고 바로 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그 다음 연도 1월 3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먼저 받았으면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계약은 누가 먼저 했어요? 이 똑같은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계약은 누가 먼저 했어요? B가 먼저 했어요. 이게 제1 매수인. 근데
나중에 계약한 제2매수인 씨, 이 사람이 등기를 먼저 했죠? 그럼 등기가 먼저 했으니까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권이 변동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민법에서 배웠잖아. 민법에서 여러분들 물권의 변동되는 사유는 186조와 187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권리의 변동되는 사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경우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등기해야 된다.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따른 물권이 변동되려면 계약했다 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죠.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 그렇죠? 또 하나 권리가 물권이 변동되는 사유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187조에서 안 했나? 그냥... 안 했어도, 했어도 안 한 걸로 해야죠, 뭐, 그쵸? 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되는 경우와 계약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요건만 되면은 그냥 물권이 변동됩니다라고 법률에 규정해서 당연히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놨잖아요, 민법에서. 그래서 법률행위, 즉, 계약에 따른 물권 변동은 계약을 체결했다 물권이 변동돼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계약은 얘가 먼저 했어도 등기를 먼저 한 씨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왜?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이 변동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거래사고예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제1매수인은 잔금 주는 1월 20일 날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고 얘한테 연락 주면서 야 등기서를 갖고 와.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왜? 얘는 이미 12월 30일 날 씨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얘한테 또 사업 받고 도망간 거죠. 결국 얘는 이 부동산을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한테 팔고 얼마 받은 거야? 8억. 이게 바로 거래사고야. 이런 거래사고가 발생한 것을 예상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그런 거야. 예, 개업공인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주면서 어이 매도인과 매수인아 이렇게 계약을 오늘 해줬는데 이 돈을 매도인 당신이 갖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때까지, 이전할 때까지 이 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와 같은 돈을 지금 은행 등에 보관해 놓자. 등기 전할 때까지 보관해 놓자. 보관을 우리는 예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 넘겨주면 그때서야 은행에 보관된 돈을 매도인은 그때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뒀는데 이를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돈을 매도인이 갖는 게 아니라 등기 넘겨줄 때까지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때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받을 이 돈을 은행에 잘 보관해놨다가 등기 넘겨준 다음에 찾아가면 거래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거래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돈을 매도인이 갖는 게 아니라 등기 넘겨줄 때까지 은행 등에 보관해 놓도록 하는 제도 이를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또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치하는 매도인은 없지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예치 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는 것은 등기 넘겨줄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 이와 같은 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즉 보관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권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권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권고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에 따라서 돈을 보관할 의무는 없어요. 아니 매도인도 매수인으로부터 이 돈 받아서 자기도 이사할 집에 계약금 중도금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돈을 보관해 놓자라고 권고했다 하더라도 이를 보관할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보관을 하게 되면 거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갖겠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해본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라는 게 있어요.
보관 안 해도 되지만 보관을 만일 한다면 예치 대상금이 있어요. 어떤 돈을 보관해야 되냐? 이는 계약금만을 보관해도 되고 중도금만을 보관해도 되고 잔금만을 보관해도 되고 계약금 중도금을 같이 보관해도 되고 이는 매도인이 예치하고 싶은 돈만 예치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예치하느냐 예치하지 않느냐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있으니까 매도인이 예치하고 싶은 돈만 예치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치 명의자 있어요. 예치 명의자라는 것은 만일 예치한다면 보관한다면 누구 명의로 보관하냐 이거예요. 누구 명의로 보관한다는 것은 누구 통장에다 입금시켜 놓느냐 그 말이에요. 봤더니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 돈을 예치할 때 개공통장에다가 보관해도 되고 그 밖에 다른 기관 통장에다가 보관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밑에 보면 그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1번 은행 통장에 보관해도 되고 2번 보험회사 통장에 보관해도 되고 신탁업자 통장에다가 보관해도 되고 최신관서 통장에다 보관해도 되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누구예요? 협회 통장에다 보관해도 되고 그 밖에 오른쪽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전 업무도 대신해주고 돈을 대신 보관해주는 업무를 관리하는 전문회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학개론에서 에스크로업자라고 있는데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우셔요. 에스크로우. 그래서 등기이전 업무를 대신해주고 돈도 보관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이런 기관에다가 뭐 이 사람들 명의로 보관해도 된다 이거죠. 특히 동그라미 밑에 보면 3번 예치기관이라고 했어요. 예치기관이라는 것은 보관장소예요. 보관장소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즉 금융기관에 보관해도 돼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은 제1금융기관이라고 해요. 제2금융기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또는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데를 통틀어서 금융기관이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보관해도 되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식, 즉 협회에다 보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에다가 보관해도 되고 그 밖에도 기타 등등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개공통장에 보관해도 되고 다른 통장에다 보관해도 되는데 보관하는 장소는 예치기관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 맡겨놔도 되고 협회에 맡겨놔도 되고 신탁업자에다 맡겨놔도 되고 제한이 없다 이거죠. 특히 양가로 3번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라는 게 있죠. 만일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3억 7천만 원 합쳐서 4억 원을 개공통장에다가 보관을 한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됩니다. 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만일 계약금 중도금에서 4억 원을 매도인이 받을 돈을 개공통장에다가 개공이 보관한다면 개공은 기존에 자기 중개 보수가 입금되고 월말 되면 카드 대금 월세가 나가는 그 통장이 있겠죠. 그 통장에다가 보관하면 안 되고 매도인의 돈을 보관하는 별도의 통장 하나 개설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만일 별도의 통장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중개 보수도 입금되고 월말 되면 카드 대금이 공과금이 나가는 그 통장에다가 매도인의 돈을 같이 입금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월말 되면 이 돈이 개공에 카드 대금으로 쑥쑥 다 빠져나가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개공 통장에다가 입금할 때는 이 돈을 입금하는 별도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개공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개공이 돈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도인의 돈이 개공 통장에 입금돼 있고 개공이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개공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예치된 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무단으로 인출하면 안 된다 하지만 개공 입장에서는 오늘 갑자기 매도인이 돈을 자기 통장에다 한 4억 원을 입금했으니까 그 견물생심이라고 돈 빼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개공이 마음대로 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의무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별도의 보험을 또 가입해야 돼요. 개공은.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는 규정을 둔 거예요. 그게 바로 개공통장에 만일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3억 7천 합쳐서 4억 원을 개공통장에 입금시킨다면 개공은 이 4억만큼의 보험을 또 가입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개공이 돈 빼들고 도망가더라도 보험회사가 개공이 돈 빼들고 도망간 그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을 별도로 또 가입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예. 또한 동그라미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약정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공통장에다 만약 4억 원을 예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매수인이 잔금을 싹 이제 줬어요. 매수인 매도인에게. 잔금 줬으니까 이제 이 계약금 중도금은 지금 보관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행이 완료됐다는 것은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싹 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매도인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개공통장에 입금돼 있죠. 이때는 잔금까지 다 줘서 이행이 완료되면 이때는 예치된 돈을 개공통장에 있는 돈을 이때는 매도인이 인출해도 좋아. 라고 매수인과 약속을 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잔금을 싹 지급을 매수인이 했다면 이제 등기서류 넘겨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등기서류 넘겨줬죠. 등기서류 넘겨줬으니까 이제 매도인은 개공통장에 있는 이 돈을 그때는 다시 인출해도 되죠. 이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넘겨준다면 이때는 예치된 돈을 그때는 매도인이 찾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개공과 매수인이 약속하라 이거예요. 또한 반대로 계약금 중도금 4억 원을 예치했어요.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죠. 아, 계약하고서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계약, 해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약이 해약돼서 파기가 됐죠. 그럼 파기가 됐으니까 이 돈을 이제 누가 다시 찾아가야 돼? 매수인. 이것이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면은 보관되어 있는 이 돈을 매수인이 그때는 인출해도 좋다라고 매도인과 개공은 약속을 하라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개공 명의로 이 돈을 예치하면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별도의 개공은 또 보험을 또 해봐라 했죠. 그럼 보험 가입하냐고 보험료 냈어요? 안 냈어요? 냈단 말이에요. 이 돈을, 보험료를 매수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라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자, 이와 같이, 이걸 정리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사람 사이의 거래 계약을 체결시켜줬는데,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못된 매도인이 등기 넘겨주기 전에 이중으로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게 바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이 돈을, 즉,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은행 등에 보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돈을 보관하는 의무는 없다. 근데 만일 보관을 한다면은 계약금만 보관하는지 중도금만 보관하는지 잔금만 보관하는지는 매도인이 결정한다. 이때 보관할 때 누구 통장에 보관하느냐? 예치 명의자는 개공 통장에 보관해도 되고 그 밖에 다른 기관 통장에도 보관해도 된다. 특히 개공통장에 보관했을 때는 개공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첫 번째는 개공통장에다 돈을 보관할 때는 개공은 기존의 수입 지출이 들어오고 카드 대금 나가는 기존 통장에다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개공통장에 보관한 이 돈만큼의 별도의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된다. 개공은 또한 나중에 매도인이 등기서를 넘겨주게 되면 이 보관된 돈을 이때는 매도인이 다시 찾아가고 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되면 이 돈을 매수인이 다시 찾아가도 좋다라고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 약속해 되며 또한 개공 통장에 예치할 때 이만큼의 보험을 가입하느냐고 냈던 그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겠다라고 개공과 매수인은 별도로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요 두 가지 내용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한 3분만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공부한 거. 네.
제가 목 감기가 있어서 목이 발이 잘안 나와서 자꾸 침이 말라서 요걸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를 먹었더니 목이 더 말리는 것 같아. 자,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에서 일단 개공이 직접 중개업무하다가 즉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배상 책임지는 경우를 우리는 과실 책임. 근데 무과실 책임도 있다. 즉 개공이 직접 중개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하나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개공은 사무소 제공 받은 사람과 같이 연대 책임이 있다.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은 과실 책임,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은 무과실 책임. 또한 개공이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직원이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직원은 과실 책임지고 직원을 고용한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함께 연대 책임진다는 게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보증보험 공제는 보장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공제를 납부하고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증기관이 배상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다. 공탁이라는 것은 개공의 자신의 돈을 법원에 맡겨놓는 거다. 그리고 법원은 개공의 돈을 대신 전달만 하는 거다. 이는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보장할 때그 금액은 보증 금액은 법개공은 2억 원 이상, 분산보상 한 개소당 1억 원 이상, 공개공과 부개공은 1억 원 이상,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보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를 변경이라고 한다. 바꿀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또 다른 보증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에 설정한 보증 기간에 가서 나머지 기간을 해지하고 납부한 보험료의 일할 계산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환불받는 것이다. 또한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고자 할 때는 보증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또 신고해야 된다. 보증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상을 할 때는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또는 공탁금으로 배상을 받고자 하는 레인은 보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나 판결서를 갖다 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배상했으면 나머지 보험금 공제금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금액은 싸그리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15일 내 최소 설정금액을 또 설정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공탁금으로 배상한 것은 이건 개공의 돈으로 배상했기 때문에 배상하고 나서 부족하게 된 금액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다. 채워놓은 것을 보전이라고 한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은 거래 당사에게 보험 가입했다고 설명하고 보증서도 복사해서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예치 제도가 있다.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에서도 매도인이 계약금을 예치할 의무는 없지만 예치할 수는 있다. 예치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원하는 것만 예치하면 되는 것이다.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다른 사람 명의도 가능하다. 근데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는 개공은 자기 소유의 증거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 또한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거래 계약이 중간에 뭐 이행이 완료가 돼서 등기를 넘겨주게 된다면 이때 예치 돈을 매도인이 다시 찾아가고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면 매수인이 다시 찾아가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약정해야 되며 개공 통장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료 이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개공과 거래 당사자는 미리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정리했죠. 예. 자, 이제 고생 끝에 낙인데 다음 시간은 교재 62쪽 개공의 보수, 교육, 보증 협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개공이 중개 완성했을 때 보수를 어떻게 받을지 이런 내용을 갖고 다시 만나요.